조선의 느바. 조선의 느바 오늘도 조현일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 편집장 손대범 기자, 그리고 한국 느바 팬의 시약함 배우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오늘 제작진이 좀 방송용으로 말을 해달라 했으니까 이 말을 지구에 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말? 머리 받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카와이 레너드 어디 갔죠, 여러분? LA 갔죠. 우리 LA 간다고 그랬잖아요. LA 갔잖아요. LA 가는 맞추잖아요. 라라랜드 갔다고. 저희는 라라랜드 갔다고. 이거는 인정을 깨끗이 하셔야죠. 랄 말고 스테이플스 센터에 갔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진짜 추하다. 진짜 추하다. 이거는 너무. 진짜. 아, 저희 추씨 가문에 지금 추재민 씨. 네. 저희 추씨 가문이 어때서요? 저희 다 추씨로 갈죠.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클리퍼스라고 저희가 다 예상. 잠깐 이제 왔어요. 제가 LA 레이커스를 갈 거라고 예상했을 때 LA 레이커스는 안 간다. 카와이 성격에 아마도 잔류 아니면 클리퍼스를 갈 거라는 얘기가 나왔긴 했었어요. 언제? 그걸 제가 하지 않았나요? 그 그러니까 제가 안 했어요. 예, 네, 제가 라일 간다고 했었죠. 제가 레이커스는 안 간다. 네, 르브론 제임스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정말 이제 근데 확실한 간다. 거는 네. 조현일 해설위원도 성이 추시라는 거죠. 네. 그냥 저희 추추의 느바로 바꾸죠. 아우 정말 라일 말고 갑자기 와. 락으로 가가지고 네. 되게 당황했어요. 락 진짜 쇼킹했어요. 토요일 네. 낮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날 다른 거 취재하러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와 이건 뒤통수 맞은 느낌. 진짜. 아니, 근데 정말 네. 예상도 못했어요. 두 가지가 한 번에 온 거잖아요. 카와이가 클리퍼스 갔는데 뭐야 폴 조지도 트레이드가 됐어. 그러니까 네. 폴 조지는 둘 다 락앤락. 폴 조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엄청난 보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클리퍼스가 바로 우승 후보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도박사들 그 예상 사이트에 보면은 클리퍼스가 1위로 올라갔죠. 레너드와 폴 조지의 조합 자체가 그만큼 큰 시너지를 익힐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손대범 편집장께서 그 카와이 레너드의 행선지를 놓고 배당판이 싹 다쳤다. 네. 이미 랄로 결정된 거 아니냐. 아, 결정됐다. 내가 도박한 거 아니잖아. 아니, 도박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전한 것 뿐이지. 도박사들이. 네, 도박사들이. 혹시 하신 거 아니죠? 에이, 아니죠. 28살, 9살 때 조금. 하셨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 합법적인 거. 네, 몇백 원 하시고. 축구도 잘 모르시는데 무승부 걸고 하셨죠. 근데 그 뒤로 아스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네.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 저는 폴 조지를 영입하면서 뭐 내준 선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중에서 사이 길저스 알렉산더라는 이제 2년 차를 맞이할 선수를 내보낸 건 좀 신인... 아깝죠. 아깝긴 합니다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고 지금 기존에 남아 있는 선수를 생각해 보시면 몬트레즈 헤럴, 루 윌리엄스 그리고 자마이클 그린과도 지금 연장 계약을 맺었거든요. 베벌리도 잡았고 거기다 패트릭 베벌리 잡았고. 네. 그러니까 와.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은 다 잡았는 다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 수비도 잘하고.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클리퍼스랑 이제 레이커스의 재밌는 점은 일단 미래는 포기했어요 지금. 둘 다 그렇죠. 확실하게 뭐 지명권 뭐 4장 5장 뭐 다 주고 일단은 둘 다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올스타급 멤버가 각 팀에 지금 1옵션 2옵션이 둘 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저는 올스타급 멤버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국가대표 멤버라고 하고 싶어요. 뭐 미래의 명전.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LA 더비는 매직 존슨이 얘기한 것처럼 레이커스에는 손해일지 몰라도 NBA는 흥이다. 이런 분명히 득이다로 얘기한 것처럼 미래를 포기한 모든 팀들이 현재 얼마나 100m의 전력 질주할지. 이거는 진짜 스타트라인에 딱 섰는데 전부 우산 볼트예요. 이건 초반부터 막 그냥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쵸, 지금. 지난 시즌에 가장 비싼 티켓이었던 게 이제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 경기가 1, 그렇죠. 2위였는데 네. 아마 다음 시즌은 레이커스 대 클리퍼스. 가장 비싸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우승 팀이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야, 또 예측하고 또 예측을 뭐. 진짜 힘들어 이것도. 네, 7월 초에 이런 질문을 받는 건 또 처음입니다. 네. 네. 이래서 제가 조선의 느바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약간 아직 그러니까 이 세포 결합도 안 됐는데 세포 분열 이후에 성장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그래서 우승은 네. 너무 심사숙고하십니다. 일단 저는 우승 확률은 레이커스가 좀 더 높다고 와! 봐요. 저는 야 진짜 뼛속까지 정말. 네, 저는 진짜? 르브론에 그리고 레이커스가 일단은 올해 르브론을 이제 3, 4번 포지션이 아닌 1번으로 기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번에 지금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은 뎁스가 워낙 얕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빠졌을 때 세컨 유닛으로 본인이 이제 포인트 가드를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확실히
클리퍼스는 리딩을 막 본인들이 많이 하고 본인의 게임 조율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올해 랩터스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결국 라우리의 선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럼 클리퍼스 진 라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정말 이게 볼을 배급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될지가 좀 관건이겠지만은 아직은 그런 전천후의 면에서는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쿠즈, 커즌스 네. 이런 선수들의 뎁스가 좀 더 깊지 않나. 랄제민. 근데 르브론이 아, 포인트가들 보겠다는 건 늘 해왔던 것처럼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도 수비도 마찬가지고 네네. 저는 그래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커즌스 영입도 잘했긴 했지만 뭐 론도도 그렇다 케미가 밖에서는 잘 맞지만 거의 새 팀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네. 굉장히 짧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빨리 조합이 될지가 걱정스럽고 여전히 48승에 대한 제 예상은 틀리지 않고 최근에 뭐 르브론 네. 제임스랑 뭐 카톡으로 싸웠어요. 불화설이 좀 불화설. 그러니까 지금 선대 편집장이 노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여전히 레이커스를 좋아하는데 네. 기대는 되지만 네. 기대는 안 된다. 약간 네. 지는 애 금방 버리고 뜨는 애 빨리 잡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제가 몇 주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손대범 편집장 같은 경우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에서도 반대편으로 건너타실 거예요. 그게 더 낫다고. 편안하게. 네. 달심처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보셨습니다. 손대범 편집장이 르브론을 제일 좋아했을 때는 마이애미 이적하자마자 환승왕. 본인 집이 사우스 비치라고 했어요. 저는 클리퍼스가 더 나을 것 같다. 네. 정규 시즌 성적은 저도 손대범 편집장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게 클리퍼스는 조각들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일단 벤치에서 루윌과 몬트레즐 헤럴, 자마이클 그린이 나온다. 베벌리도 뭐 있고. 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레이커스의 직접적인 비교에서도 앞설 뿐만 아니라 저는 클리퍼스가 다음 시즌에 우승한다고 봅니다. 오. 아, 클다우. 네. 진짜로. 오. 이거는 진짜요? 제가 정말 조선앤드바가 다음 시즌까지 별탈 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네네. 저는 이거 정말 꾸준히 저는 이걸 제 철학으로 그런 예상으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저는 우승팀은 네. 동부에서 나올 거라 봐요. 오! 진짜요? 네, 진짜로. 네. 대신 서부 쪽은 이제 클리퍼스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우승은 동부에서 나올 것이다. 자 이제 이야기 주제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일단 투표 결과 해보겠습니다. NBA 역대 최악의 FA 먹튀 조현일 위원이 그랜트를 손대범 기자님이 챈들러 파슨스를 선택해 주셨는데 자 유튜브 시청자들의 투표에서는요 자 퍼센트는 일단 75대 24입니다. 아 이거 비교도 안 돼요 지금. 네, 1%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75대 24예요. 저희 PD님이 산수 잘 못해요. 아 그런가요? 아, 네네네. 75%의 선택을 받은 최악의 먹튀 선수는 먹튀는 챈들러 파슨스. 진짜 또 피해 가셨네요. 아 피해 갔어요. 많은 분들이 조윤일 씨의 벌칙을 보고 싶어서 선택한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아니 그렇게 두 명이나 골라놓고 약간 간보기하다가 선택하셨는데도 졌네요. 그러니까 정말 추하게 졌다. 네. 랩하는 거죠 랩. 네? 랩하실 거죠? 제 출연진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랩을 하나 벌칙으로. 아 맞다. 저희 회식 때 얘기했던 거 있죠. 기억이 아니 다 기억합니다. 그 1차 초반이라 기억이 네. 안 나실 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댓글 픽으로 조선의 대결을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댓글 선정 주제로 되신 분에게는 조선의 드바 티셔츠를 또 보내드립니다. 저 티셔츠가 있어요? 티셔츠가 있어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뭐 제작을 하나 봐요. 자 그러면은 혹시 가슴팍에 어마어마 사이즈로 조선의 얼굴이 안돼 그거 그리고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픽한 댓글은요 JH 서우님이 제안해 주신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선수 말고 팀으로 한번 뽑는 거 보고 싶습니다. 네. 역대 팀들 중 최강 수비력을 갖고 있는 팀은 어딜 갑니다.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야 이거 진짜 야, 수비 좋은 팀들은 또 뭐 워낙 많았어가지고 많았죠. 네. 그래서 고르기가 좀 어렵긴 한데 뭐 제가 직접 이 팀의 농구를 많이 보기도 했지만 저는 90년대의 시카고 불스. 오! 네. 야 너무 세다. 입틀막. 뭐 하세요 이거? 말을 잊지 못하는. 너무 세서. 연기하신 거예요? 아니. 시카고 불스를 제가 이때 그러니까 두 번째 3연패 했을 때로 네. 제가 좀 범위를 줄이면 이때 이제 1995-96 시즌에 시카고가 72승을 달성을 했었고 이때 시카고 불스는 평균 실점은 3이었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였어요. 압도적으로. 네, 그러면서 72승을 달성했고 그 이듬해에 시카고 불스는 69승을 달성했는데 평균 실점은 6이었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4위.
그러면서 평균 득점이 1위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팀인 동시에 수비팀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창과 방패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최고의 방패만 가진 팀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네. 네, 진짜 뭐 현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쪽에만 소위 말해서 이제 몰빵한 수비에만 그러니까 방패를 견고히 하는 데만 힘쓰지 않았다는 데 저는 어필을 하고 싶고요. 그 당시 시카고 불스는 최고의 창을 지녔으면서도 방패를 여러 군데 갖고 있었던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뒤에 롱리, 뭐 빌 웨닝턴 이런 친구들 데리고 로드맨. 네, 로드맨이야 뭐 최고의 수비수니까. 그런 선수, 그런 빅맨들 데리고도 최고의 우승팀, 최고의 수비팀을 만들었다는 건 필 잭슨 감독의 역량과 또 불스 베테랑 30대 중반 이상의 선수들의 헌신이 있었다. 네, 코비 브라이언트와 르브론 제임스가 말년에 완전히 뭐 병장한 7호봉. 그렇죠. 병장 8호봉. 이상하게 네. 공격할 땐 가벼운데 네. 수비할 때는 갑자기 신발들이 좀 무거워졌죠. 아. 네. 그 두 친구와는 차원이 다른 마이클 조던의 수비, 피펜의 헌신이 있었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 시카고 누가 못 뽑아. 와, 진짜. 아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색다른 관점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아. 약간 앙탈을 부리셨어요. 네. 네. 저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도 그럼 2000년대. 오, 2000년대. 샌안토니오 스퍼스. 아, 이거는 진짜 네. 너무 평이하다. 왜? 아, 진짜 쉬워 죽겠어 정말. 현재.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단지 10년이 아니에요. 97, 98 시즌에 팀 덩컨이 데뷔하고 나서 2008, 2009 시즌까지 10년 넘게 동안. 평균 실점이 3위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레알 꾸준 3년 아니면 10년 넘게 리그를 지배한 거죠. 엄청난 수비 조직력을 과시하면서 그 사이에 우승도 많이 차지했죠. 4번 차지했죠. 네. 네. 팀 덩컨과 지노빌리, 토니 파커의 공격력, 여기에 또 그렉 포포비치 감독의 전략, 이런 것들이 맞춰지는데 또 한편으로 수비가 받쳐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한 조직력을 근데 가졌죠. 그 당시에 브루스 보웬 깡패 농구하지 않았나요? 그 로드맨도 수비... 깡패 아니었어? 아, 깡패는 농구 선수였어요. 아니 그렇다 브루스 보웬은 막 저비약 날라까기 했거든요. 날라까기. 로드맨도 날라까기. 저희 예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했잖아요. 날라차게 해가지고 보웬 얘기했었죠. 얼굴 좌우가 비대칭이 됐어요. 로드맨도 거시기 찼잖아요. 로드맨 사진사잖아. 왜 시계? 사진사 거시기 찼잖아요. 왜 헤딩을 해? 사진사 거시기는 거시기 아닙니까? 다릅니까? 아 사진사를 수비했네요. 네. 그렇죠. 유진 라모스시라고요. 아, 유진 네. 라모스. 실제 이름입니다. 수비에서 좀 보탬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역대 최고의 수비팀으로서 네, 자리매김했다. 최고였지만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아. 게 생각이시죠? 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우승을 네. 차지했던 2004, 2005 시즌에 그 수비가 절정에 이르죠. 그때 당시에 최고 공격팀이었던 피닉스 선즈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만나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집니다. 2대2 플레이를 완벽하게 틀어막았어요. 교과서 같은 모습 보여줬죠. 그때 로버트 홀이랑 보웬이 깡패지도 안 했나요? 바디 체크하고. 스퍼스가 좀 빡빡하긴 했어요 그때. 네, 좀 더티했죠. 네, 네. 디트로이트의 약간 배드보이즈를 이제 승계하는 듯한 느낌이. 자 보웬 뺍시다. 보웬 빼고 아, 선수를 그냥 빼요. 저는 네. 근데 왜냐하면 그때 90년대 피펜이 포인트 가드를 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피펜 하면 사실 수비지만 수비 이전에 신체 조건이 있잖아요. 맞아요. 팔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엄청, 네. 그 윙스팬과 또 사이드 스텝으로 포인트 가드를 막는데 진짜 어린 나이긴 했지만 제가 포인트 가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대표적인 게 1998년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마크 잭슨. 마크 잭슨 하면 볼 핸들링인데 나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디펜스가 강렬하게 뇌리에 남아 있었고 숫자를 찾아보니 더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뭐 숫자로 농구에 접근한 사람은 아니지. 그거 아시죠? 숫지. 근데 브루스 보웬도 수비하는 선수 당상 당하는 선수가 불쌍해 보였어요. 빼자매. 아, 빼면 이상하네. 야 오늘 정말 태세 조단이 진짜. 좋습니다. 이제 선택을 할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야 수비력이 사단. 기준입니다. 오로지 네. 수비력. 아, 오늘 뭐 초반에 르브론 관점으로 두 분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90년대의 시카고 불스냐? 어 이거 시옷이다. 2000년대의 샌안토니오 스퍼스냐? 시옷이다. 야, 시옷이다. 야, 시불 오랜만이다. 시불. 아스. 아스. 아. 스 아카메. 어. 스 언택을. 아.